제가 지난번에 오리온을 봤었는데 네네. 네. 포레스터예요. 네. 네. 포레스터 TS2381 하나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제일모빌에서 수입을 해서 네. 저희 그 화성지점 코지캠핑카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판매하게 됐는데요. 아주 멋진 차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외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네. 호치민 오리온과 마찬가지로 네, 베스트라는 네. 포드 트랜짓 네, 350HD 네네 그렇습니다. 350HD 같습니다. 4인승에 3인 취침이 가능한 그러니까 부부가 네. 이용하시기 딱 좋은 차입니다. 아 부부가 네, 이용할 수 있죠. 네. 데카를 보면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네. 데카는 좀 달라요, 그죠? 포레스터 네. 따로 들어가요? 이제 고급 사양으로 좀 나와서요. 그 벙커 베드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 벙커 베드는 네. 없어요. 네, 아주 날렵하게 멋지게 나온 차고요. 열어보시면 열어보시면 네. 들어가 보시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요. 네. 그 조수석 이렇게 회전 시트는 기본적으로 딸려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트랜짓의 이제 그 장점이 오리온도 그렇고. 조수석이 돈다는 거예요. 네. 회전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베이스 차량이 이제 국내 포토나 스타렉스밖에 없는 베이스 차량에 비해서 네. 이 베이스 차량이 워낙 멋있죠. 네. 미국에서는 이 차량으로 해서 아주 멋진 캠핑카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자동차 안전 기준상 이제 인증이 될 수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솔린에 예, 전체 무게가 4톤이 넘어가면은 승차인원 포함해서 4톤이 넘어가면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요보다 큰 차들도 많이 있지만 포레스트 PS238 하나 요 모델 같은 경우 아주 고급 사양으로 멋지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있네요. 아 예, 타업체 나가셔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약 300만 원 중반 정도에 하는 에어 서스펜션을 저희가 120만 원에 게이지 그리고 컴프레셔 에어서스 해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120만원 작업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제 승차감이 좋은 차인데 요거는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서라운드 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라운드, 어라운드 뷰. 예, 네, 그런 것들 옵션으로 네. 저희가 블루스타 시리즈랑 다 같은 조건으로 네. 옵션 설치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난방 장치가 트루마 콤비 보일러가 달려오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일 사랑받는 맥스이타를 저희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약 250만원에 트루마 콤비를 빼고 맥스이타로 해서 바닥 난방이 되는 우리나라 감성에 맞는 그런 추가 옵션 작업도 가능하세요. 지금 이 차는 바닥 난방이 지금 작업을 해갖고 왔는데 일단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옆면을 보면 데칼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데칼이 네. 멋있죠. 네. 호치민 오리온보다 네. 호치민 오리온은 전체 길이가 7.4m 나오는데 이 차는 7.7m입니다. 아, 뒤로 한번 보시죠. 네, 네. 7.7m입니다. 7.7m. 네, 그래서 더 넓은 실내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을 자랑하고요. 승차 인원은 4인승의 취침 인원이 3인으로 나왔을 거는 나왔을 때 이건 정확히 타겟이 부부용으로. 부부용. 예,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여행하실 때 정말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이용을 하시면서 편한 여행이 가능하시죠. 네, 이거는 지금 좀 청소 들어가는 예, 물 주입 네. 탱크고요. 여기다가 네. 이제 외부 샤워기를 연결해서 외부 샤워기 연결할 수 있는 네, 주입구고 네. 나머지 수돗물 넣을 네, 수 있는 요거는 수돗물 네. 주입구입니다. 수돗물 네. 주입구. 네. 위쪽에 또 보시면 이거는 쓰레기통이 네. 싱크대 밑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싱크대에서 이제 유리하시다가 쓰레기 여기다 채우시 안에서 버리시고 이렇게 외부로 편하게 쓰레기를 치우실 수가 있어요. 아주 이제 좋은 아이디어. 그러시고 이쪽에 밑에 보시면은 하수통, 예. 오수통이 그렇죠. 따로 드레인할 수 있고 코치맨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었죠? 네. 이쪽은 앞쪽에 있습니다. 아, 싱크대가 네. 앞에 있고 또 화장실도 중간에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화장실 요 중간에서 오수통이 아래쪽에 있고요. 하수통이 요 싱크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리터 각각 110리터 220리터의 이제 탱크가 110리터 두 개가 하수통 오수통이 구비가 돼 있고 청수통은 135리터짜리 청수통이 되어 있습니다. 데칼은
오리온 것도 괜찮지만 포레스터가 되게 시원해 보이네요. 네, 화이트 네비. 아, 화이트. 네, 화이트 네비로 해서 그 프리미엄 데칼이 있고 또 저기 옐로우 레드. 네. 좀 이따 이미지로 한번 저희 동영상에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멋있는 데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전체 도장 밑 데칼이 들어가는데 그걸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10,000원이 들어가는데 정말 나만의 멋진 차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밑에 보시면은 타이어가 복륜입니다. 아, 예, 복륜 타이어죠. 네, 예. 16인치의 복륜 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가 클수록 이렇게 대꺼벗고 이렇게 저기 주행 안정, 주행이 좀 편안함을 네. 느끼실 수가 있고 또 복륜이니까 네, 그렇죠. 예, 안전도 담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외부 전력, 네네네. 인입, 외부 전력 인입이고요. 네. 미국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110 가전인데 그렇죠. 예, 국내 들어오시면 다 220으로 이제 변경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포레스트 TS 2381 모델은 트루마 콤비 보일러가 들어갈 겁니다. 네. 트루마 콤비 보일러 들어간 건 좀 획기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코치맨 저기 오리온 같은 경우 트루마 콤비로 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2381도 포레스터도 이제 트루마 콤비가 들어오는데 트루마 콤비보다 더 사랑받는 게 맥스이타죠. 그렇죠. 맥스이타로 바닥이 따뜻한 그 캠핑카를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도 고급 차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또 맥스이타를 선택하셔가지고 정말 나만의 따뜻함, 바닥 난방이 된 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차인데 여기 지금 맥스이타 보시면 장착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픈을 어디 있죠 맥스이타가 지금? 네, 맥스이타 이제 보일러가 여기 있고요. 아, 그게 은색 팬. 보이는 게 네. 맥스이타 보일러고요. 네, 이게 팬이고 팬. 따뜻한 바람이 나가죠. 그리고 맥스이타는 차량 하체에 하체.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옆에 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수납공간이고 여기도 서비스. 여기 이쪽은 이제 2.8kg 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발전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리시면은 에어컨 그쵸. 예, 가동이 가능하세요. 발전기 노지에서. 연료는 휘발유로 다. 네, 지금 이거는 가솔린 차량이고요. 포드 트렌드 3.5 예, 가솔린 차량이고 휘발유를 떼서 2.8kg 발전이 됩니다. 그 차기 요거는 지금 네, 침실창이죠. 예, 예. 침실창. 그리고 미국 캠핑카를 보시게 되면 창이 이제 유럽 그 윈도우하고 좀 틀리게 이게 슬라이딩도 네. 슬라이딩 창입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 포레스트는 네, 유럽 캠핑카처럼 푸시 도어 창이에요. 네, 밀어내는 창. 네, 밀어내는 창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미국식인데 유럽식을 이제 적용한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죠.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어요. 네, 네. 네. 코치맨은 이제 코치맨이라 써 있고, 네. 포레스트는 포레스트 써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같은 거죠. 사이즈는 길이만 좀 차이. 네, 그러니까 더 큰 차죠. 네, 길이만 네. 좀 더 긴 네. 거죠. 7.7m. 네. 코치맨 오리온은 7.4m가 되죠. 그래서 이 포레스터의 지금 제작은 포레스트 리버 워런 BPC 투자한 미국의 1위 브랜드입니다. 네. 캠핑카 1위 브랜드고요. 지금 워런 버핏이 투자한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경기가 호황이어가지고 아주 국내 캠핑카 카라반만으로도 너무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또 미국 현지 정보까지 네, 찾아내 네. 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 저는 후방 카메라. 네. 주행용 카메라는 없나요? 지금 주행용 카메라는 실제로 오리지널 버전의 주행 카메라가 없습니다. 코치맨 오리온이나 포레스타나 주행 카메라는 없고요. 후방 카메라만 달려 있는데 이제 옵션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5채널 어라운드 카메라 같은 경우 저희가 130만원 장착을 해드리는데 좌우, 앞뒤 해가지고 주행 중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고 블랙박스 기능이 돼 있어서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내비 기능도 되고 그런 장치로 지금 옵션들을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부분도 저기 후미등이 약간 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디오랑 좀 더 고급스럽게 돼 있죠. 네, 약간 네. 좀 두 개가 딱 있고 네. 하나가 이제 후방 후진등 후진 카메라 그 후진할 때 들어오는 네, 후진등이고 이제 미국식 오리지널 그 테일램프는 이 깜빡이 전기등 네, 미등이 그렇지. 한 번에 네. 빨간색 한 가지만 씁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FTA가 적용돼서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깜빡이가 지금 빨간색으로 돌아온다는 네, 거 이대로 인증이 되고 뭐 시행성에는 안전운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일단 저거 눈에 들어오는 게 창이 좀 상당히 큽니다. 네, 이쪽 뒤쪽에 여기 침실이 되어 있고요. 네. 킹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캠핑카들은 창이 작은 게 좀 단점이었는데 네네. 이건 좀 크네요. 네, 이건 네. 침실에 네. 그 좌우로 해서 큰 네. 저기 창이 달려 있어서 네. 상당히 개방성이 좋습니다. 이거는 스피커인가요? 네, 외부 스피커. 예, 네, 지금 저희 미국 카라반들 보시면은 외부 스피커가 되어 있는데 유사도 그 오디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내부 외부 스피커를 선택해서 지금 음악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4m 지금 워닝이 되어 있습니다. 4m요? 네, 전동 워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닝 쫙 펴놓으시고 이제 바닷가에 앉아 계시면 상당히 넓은 나만의 그늘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포레스터 오리온의 장점인 전동 워닝 강력한 네네 맞습니다. 잘 펴지고 쫙쫙 펴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게 좀 더 고급스럽게 안에 이제 가운데 살이 하나 더 돼 있어서 네, 편편하게 멋지게 펴집니다. 어닝등도 상당히 깁니다. 네, 어닝도 기본적으로 어닝등은 저렇게 돼 있고요. 한 4m 정도. 네, 4m 그대로 어닝등이 적용됐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금 잘. 요거는 좀 냉장고. 네. 근데 냉장고 사이즈 큰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이제 대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죠.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요 벤트가 클수록 냉장고도 큰 게 들어 있는 겁니다. 어, 이거 이 정도 크기면 상당히 큰 건데. 네, 대형 냉장고가 되어 있고요. 150L짜리.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카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승합 캠핑카로 인증이 되어 있어서 가스 설비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가스로 난방, 온수, 취사, 그다음에 냉장고 이동형 업무차가 아닌 거죠? 네네. 네. 이동형 업무차가 아니고 이제 정식 승합 캠핑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로 냉장고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12V 배터리 시스템으로는 많은 전기 설비 추가 옵션 필요치 않습니다. 요건 뭔가요? 네 개가 좀 쪼르륵 있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콘센트들인데요. 아, 콘센트들. 네, 외부에서 시거잭 12V를 쓰실 수 있고, 아, 안테나.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케이블, 안테나. 네. 같은 거 보실 수가 있고 이쪽은 이제 콘센트 전력. 예, 요것들은 다 방수 콘센트들이라서 요거는 그대로 살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이제 LPG 가스통입니다. 이제 여기 전열기구 그죠? 네,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그리고 가스히터 그리고 가스 전기 겸용 냉장고를 요걸로 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는 문도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여름에는 방충망 문만 사용하셔가지고 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급하게 준비해갖고 오느라고 여기 맥스히터 바닥 난방을 깔았는데 요 마감재는 지금 아직 이렇게 마감재가 깔리고 거기에 이제 난방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한 3cm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한국 스타일에 맞게끔 부동액으로 지금 바닥 난방이 되는 거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를 오픈해 놨는데 예, 충전재, 그 배관, 그 다음에 철판, 그 다음에 예, 장판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예, 바닥 난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바닥 난방 해야 됩니다. 그래. 온돌. 자, 올라갔습니다. 아, 벙커베드가 없구나. 네. 진짜 막혀있네요. 네, 벙커베드가 없는 대신에 외부에서는 좀 날렵한 외형,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렇게 넓은. 그 대신 여기 모니터가 딱 가운데 달려있습니다. 네네. 자리는 에, 전면에 두 분, 네. 후부 이제 캐빈에 두 명. 네 명이 승차할 수 있는. 네, 사양이 승차 인원이 되어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보조석은 저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이쪽 테이블도 침대가 되는데요.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침대 변환을 해보시죠. 어, 어떻게 되죠, 이게? 특이한데? 이거는? 연결이 되나요, 이게? 네. 빼시고. 이 테이블하고 받침은 요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 예, 들어가고요. 밑으로 해서 기둥하고 네. 상판은 이 밑으로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침대로 만드실 때는 이렇게 의자를 펴셔가지고. 아하. 1인 침대예요? 어, 1인 침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폭은 여기 2.4m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주무셔도 넓은 침대가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주방이에요. 네, 주방. 네. 사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방 공간인데 네, 일단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2구 가스레인지. 대형 소형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게스트에 토메틱 게스트에 게스트가 있고 이동하실 때는 위에 예,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호 네, 선반 예, 5개 정도가 쭉 네.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밑에도 이제 서랍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개에다가 네,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간, 좀 놀이도구 같은 거 네,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 네. 부엌이 생각보다 작지 않아서 네. 그러시고 아까 외부에서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게 아까 그거거든요. 네, 네, 쓰레기통이 바로 넣을 건가? 수 있는 네.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사모님들이 좋았을 대형 냉장고.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냉장고. 카라반 이제 캠핑카에 많이 쓰는. 한 100, 한 20리터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네, 150리터. 아, 150리터. 네. 크네. 냉동실 따로 있고 네, 분리형으로. 네, 위에 전자레인지로 네. 그대로 미국에서 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110가제니까 110가제로 되어있고 요게 메인 컨트롤 패널이죠? 네, 네. 보시면은 메인 컨트롤 패널에 지금 LPG 가스도 얼마 남았는지 배터리 네, 배터리는 지금 외부전기 꽂아져 있어요. 풀로 뜨는 거고요. 프레시 탱크 135리터의 물탱크 현재 지금 비어져 있고 블랙 탱크가 이게 변기임 변기를 오수를 블랙이라고 하고요. 그쵸. 그레이를 싱크대 세면대 하수를 이제 그레이라고 합니다. 캠피카의 이제 물 시스템은 이제 펌프를 가동시켜서 물을 이렇게 가압을 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실 때는 물 채워놓고 물 펌프를 틀어놓으셔야지 나야지, 이제 예, 물 수도 배관에 물이 찹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실 거실등 이게 주방등 그렇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여기 맥스팬이 네. 여기 거실 쪽에 하나 있고요. 네, 맥스팬은 이제 거실 침실 두 개인데 여기 에어컨 같아요. 네, 여기 에어컨 에어컨도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네, 에어컨도 이거 고급 차기 때문에 덕스 네. 시스템으로 해서 네. 냉기가 골고루 냉기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옆으로 빠져서 여기 양쪽 있는 요 위치로 냉기가 빠집니다. 양 위치로 그리고 앞에도 두 개가 있죠. 앞에도 냉매 빠진 냉고 찬바람 나오는 건가요? 히터 같은 경우가 많이 이렇게 덕트 시스템을 해서 골고루 온기를 쏴주는데 이 차는 에어컨도 덕트 시스템을 해서 냉기를 골고루 쏴줍니다. 이제 고급 차이기 때문에 도메틱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디오도 외부에 스피커가 있었잖아요. 내부 스피커도 하나, 둘. 실내에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외부에서 듣고 싶을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디오 시스템은 저쪽에 있고요. 여기 오디오 네네. 시스템. 그래서 오디오와 TV는 기본적으로 달려오고요. CD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TV 위에 이게 지금 가스 감지기 안전 설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테나인데요. 미국식 카라반 캠핑카에는 기본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이게 증폭기가 돼 있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HD 방송 공중파 KBS, SBS, MBC HD 방송 수신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별도의 그 위성 안테나를 안 달으셔도 기본적으로 저 TV에서 KBS, SBS, MBC, EBS 공중파는 깨끗하게 시청이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유차의 또 자랑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요? 화장실 샤워실. 들어가십니다 안으로? 네네 화장실 샤워실. 분리돼 있네. 네. 펜. 여기가 샤워실. 샤워실. 네, 한번 물 한번 닫아볼게요. 관리를 봐. 넓은 샤워실과 채광창 그리고 채광창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도 맥스팬 핫팬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전동 팬이죠. 전동 팬이. 네, 여기가 펜이시고, 화장실 세면대 변기 대포드 변기 넓은 샤워실. 그러니까 사모님들 아이들이 이제 오지에 나가서 편하게 이제 샤워하시고 일 보시는 게 불편하면은 가기가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하신 샤워실을 화장실이 있으면 자꾸 캠핑 여행 가자고 그러십니다 가족들이. 여기 밑에도 지금 네 여기까지 바닥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팬이 다 들어오는 거죠. 네, 바닥 난방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히터의 온풍이 맥스팬의 온풍이 나오게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 난방을 따로 설치해서 약간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온돌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온돌 바닥 돼 있고 맥스히터에 온풍이 나오는 시스템이고 이게 지금 기존의 트루마 콤비에서 나오는 온풍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해서 이번에 이제 맥스히터 바닥 난방을 까면서 이렇게 온풍도 따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차에 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침실입니다. 침실이 대형 침실 상당히 넓네요. 네네.
부부가 딱 쓰기 좋은. 네. 네. 부부가 이제 나가셔가지고 네. 신혼에 네. 단풍을 느끼실 수 있는 나만의 이 침실을. 그거예요. 대표님 신혼 때 이렇게 즐기셨습니까? 캠핑카에서? 아 그때는 제가 캠핑카를 잘 몰랐어요. 여기도 맥스팬이 있습니다. 네. 어 침대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 이거는 야 이거 되게 푹신한데 이거? 네 이거 뭐 라텍스인가요? 뭐죠 이거? 이거 이제 쿠션이 아주 고급진 두꺼운 쿠션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어 이거 되게 좋은데? 네네. 오. 그러시고 이 침구도 기본 제공되는 침구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침실에서 주무시면서 냉난방을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기들이 다 있는데 이게 기본 달려오는 트루마 콤비 네. 난방 조절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도메틱 에어컨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TV를 여기다 별도로 달아서 TV도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12V 및 케이블 그리고 220V가 돼 있잖아요. 다 돼 있네요.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이제 11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체해 준 거죠. 이게 이제 220 쓰실 수 있도록 다운트랜스 및 콘센트는 다 22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가족들이 좀 이제 많으신 뭐 4인 가족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여기 침대가 공간은 넓은데 그쵸. 쿠션은 작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쿠션을 커 넣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옆에 공간들이 남아 있어요. 네, 이 공간들을 이제 아 이거를 다 채워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를 아 여기도 채워버리고 네, 요건 먼저 채워버리고 쿠션 작업을 해가지고 쿠션을 큰 놈을 놔버리면은. 여기서 세 분도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우리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분들이 침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큰 거 좋아하시고 네네. 그래서 아 이런 걸 또 아 또 채워버리시는 분들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인 가족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야 대표님 요거는 그러면 지금 가격 책정이 네.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금 요 차 같은 경우는 그 1종 2종 오타 이제 오토 면허로 네. 가능하시고 2종 오토도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일모빌에서 옵션으로 타사와 틀린 차별화된 옵션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에어 서스펜션, 에어 컴프레셔, 게이지, 서스펜션 해서 120만 원에 장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300A 보통 100A당 100만 원씩 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300A를 드시면은 198만 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멋진 서비스, 옵션 작업도 작업 가능하시고 아 그러시고 이제 바닥난방. 바닥난방. 네, 맥스 히터를 다루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350만 원 정도의 작업비가 나오는데 저희가 250만 원에 맥스 히터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오시게 되면은 그런 옵션 작업 특별한 제일모빌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특별한 옵션도 가능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 태양열하고 기본적인 배터리 작업은 옵션으로 조금 하셔야지 노지에 가셔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가스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태양열이나 배터리는 크게 많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좀 넉넉하게 하시면 편하게 오지 캠핑 가능하세요. 네, 가격이? 네, 이 차는 가격이 부가세 포함 1억 1,500만 원. 1억 1,500. 네, 네. 아. 그래서 그 옵션들 좀 추가하시면은 정말 오지에서도 편하게 나만의 이동하는 펜션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멋진 차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시 잘 하시고요. 네. 아주 뭐 좋은 차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차 또 기대됩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